네, 달걀 지단을 부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지단을 부치기 위해서 먼저 달걀을 흰자와 노른자를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요. 약간의 소금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잘 풀어주셔야 되는데 양젓가락으로 이렇게 바닥을 긁듯이 잘 저어주셔야 되는데 이 흰자에 알끈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알끈은 가위로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른자도 마찬가지로 잘 저어서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이제 풀어진 달걀을 체에 내려주시겠습니다. 먼저 흰자를 내려주시고요. 체에다가 달걀을 내릴 때에도 너무 옅게 해서 수저라든지 젓가락으로 이렇게 긁지 않도록 거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살살 이렇게 내려주세요. 자, 그리고 노른자도 체에다가 내려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진단을 부칠 때 포인트는 불이 너무 세지 않아야 되고요. 기름은 최소한으로 팬에다가 쓰셔야 달걀 후라이처럼 지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쁜 달걀 지단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지단을 붙일 때는 먼저 노른자를 먼저 붙여주시는 게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먼저 노른자를 잘 풀어서 체에다가 한번 내린 빗면이 이렇게 익었으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마저 반대편 면을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른자를 먼저 붙여주시고요. 다음에 달걀 흰자를 붙이겠습니다.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떠봐서 가위가 이렇게 일어나면 뒤집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흰자도 마찬가지로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흰자를 뒤집고 반대편을 끄셔서 잠시 두었다가 지단을 이렇게 건져 놓으시면